을축의 축월이다. 왜요? 편재격이고, 그 다음에 12운상으로는 뭐야? 쇠지지, 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천살이다. 하늘을 우러러. 에? 일지도 천살, 월지도 천살이야. 천살은 뭐라고 했죠? 천살 있으면 기도라고 했죠? 기도, 기도. 여러분이 기도라는 게, 응? 내가 백일 기도 했잖아. 그죠? 백중 기도, 백일 기도 했잖아. 기도한 사람하고 기도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 여러분. 또, 응. 교주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팩트야. 기도를 한 사람이 어떤 혜택을 입느냐 하면, 일상생활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어제 내가 그 2001 아울렛을, 아, 현대 아울렛을 한번 갔었는데,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예? 차가 겁나게 막혀. 가봤는데 막 주차가 막 딱 주차하려고 딱 하니까 막 그 30분 대기 막 이래. 응? 주차가 당장 안 되는 거예요. 응? 근데 들어갔어. 들어가면서 내가 뭐라 했냐면 내가 나는 기도를 했으니까 분명히 자리가 있을 것이다. 어, 진짜야. 진짜요. 그래서 싹 갔는데 없어. 없는데 한 바퀴 싹 요렇게 돌고 딱 보니까 요로 가야 되는 거, 요로 가야 되는 그 순간, 응. 요로 가면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쫙 좌회전해가지고 딱 가니까 그냥 딱 있는 거야. 딱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려고 하는 거야. 그게 기도의 효력이야, 여러분.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오, 여러분. 잠깐의 어떤 그 타이밍이 정말 큰 복을 좌우한다고. 사고 날 거 있잖아. 0.몇초 차이로 안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런 걸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또 그걸 인식하면 또 양자역학이 돼버리잖아. 인식하면 양자역학이 되는 거요. 그 인식 안 하면 그 복이 어디가 있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달고 다닌다. 그런 거요. 기도도 안 하고, 뭐, 세상 원망하면 기도도 안 하면서 세상, 뭐 해주게 해주십시오. 웃긴 거 아닌가? 자기가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든. 그래야 뭔 복이 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좋아지려고 하면 딱 그런 기도가 뭐 굳이 그런 현상이 원인 결과가 항상 있다. 불과에서는 이 인과법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거거든. 질량 보존이 그 우주 변화의 원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응? 예. 이 기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병이 있으면 응? 병이 있으면 약이 있다. 병이잖아. 그럼 뭐 해야 돼? 기도해라. 그럼 이게 약이 된다. 이걸 또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가 뭐 봤냐?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이 강의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사람은 운 안 좋은 사람이야. 첫째는 운이 안 좋은 사람이고, 안 좋은 사람이거나 아예 팔자가 안 좋은 사람이야. 반성해야 돼. 맞잖아. 간단합니다, 논리가. 무슨 어쩌고저쩌고, 뭐, 운 볼 필요도 없는 거야.
내가 저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금 있느냐. 네? 그런 거요. 주식으로 치면 지금 떨어지는데, 하, 뭐,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올라갑니다. 근데 저거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두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이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안 좋은 사람이라니까. 뭐, 이거 뭐, 글자 보고 자시고, 이렇게 뭐 있어.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인 경우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추월의 을축이 딱 왔다 이거야. 사람 딱 보면 알겠죠? 말라는 거 보면 알겠죠? 에? 그런 걸 보는 거야, 사람이. 이러면 막 진짜 왜 이런 사람이 어떤 이제 좀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에? 좀 힘들어도 어떻게 되겠어? 아, 뭐 그 정도야.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골골대면서도. 아유. 뭐 만약에 이게 추월의 을축이 신축년에 딱 물어보면 신축년에 힘드셨죠? 그러니까. 예? 그냥 뭐 그냥 살았는데 잘 버티는 사람인 거야. 예? 근데 아 죽다가 살아났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제 진짜 똑같은 운이라도 똑같은 사주라도 예?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이론은 우리가 이렇다라는 것만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요게 있으면 축축이니까 축에 축을 더 그러니까 축월에 을목하고 그냥 축월에 을축하고 어떤 사람이 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야? 그러면 축월에 을축 사주가 왔다.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참 꿋꿋하게 잘 사셨네요 그동안. 어이? 그럼 뭐라 눈물 다 흘리겠죠. 야 이분이 나를 정말 이해를 하는구나. 정말 내 인생을 제대로 보는구나. 짤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를 하라는 거. 항상 희망을 줘야 되겠죠. 그죠? 축이 축을 더했으니 그냥 가라 소처럼. 에? 에, 본인 면역력 하나는 끝내준다. 그런 패턴이면서 뭐 이게 너무 서두르면 안 되겠죠? 욕심. 오케이? 왜냐하면 이게 뭐야 재생살이잖아. 여러분 사주에 재생살은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욕심 부리려고 해서 욕심 부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팩트는 재생살은 다 욕심이 있어요. 뭔 얘기냐. 만약에 뭐 주식이다 하면 내가 목표가 100만 원 버는 게 목표였어. 그러면 재생관은 100만 원 딱 되면 팝니다. 근데 재생살은 에 질러 이러 간다고. 그러다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재생살이 그런 거야. 그게 욕심이라는 뜻이야. 그런 욕심이라는 뜻이야. 실제 욕심은 재생관이 더 욕심 있어 보이겠죠. 냉정하니까. 재생살은 기분파니까. 욕심 없어 보이는데 실제는 그 행위는 돈 버는 행위는 욕심이 많은 거죠. 오버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항상 요 패턴은 재생살의 의미. 예? 재생살. 그게 뭐예요? 이게 신중. 이거하고 비통. 이 재생살의 위험. 그다음에 개수가 있으니까 이 재극 인까지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소잖아. 움직이면 돼, 안 돼? 서두르면 안 된다, 이런 거지.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서두르면 큰일 나지. 천살이죠? 그죠? 천살은 뭐라고? 능동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 천살은 받아들이는 거거든. 하늘의 그 숙명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걸 거역하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 자기 잘났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항상 겸손해야 되고, 노련해야 되고, 신중을 하고 있는 거야, 신중. 12 운성 중에 제일 신중한 게 뭐예요? 쇠지죠. 그러면 이게 편제는 뭐냐, 이거야, 편제는. 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여러분? 응? 편제는 우리가 보통 사업을 뜻하잖아. 흔히 얘기할 때는 사업, 사업이다, 이런 거지. 아니, 추운 겨울에 을목이 뭔 사업을 해? 뭔 사업을 할까? 그렇지. 정신사업, 지식사업. 왜 그런 거 있잖아. IT, 뭐 이런 거요. 어떤 거야? 자축이라는 글자는 을목 입장에서는 이게 봄 돼야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우리가 뭐 이런 거야. 지금 우리 현재 사회에서 미래에 뭐 어떤 사업이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하면 뭐 인공지능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뭐 탄소 뭐 배출 뭐 게놈 뭐 에? 바이오 뭐 이런 뭐 암 정복 이런 거는 아직 현재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 어떻게? 앞으로 대세가 될 거잖아. 앞으로 미래의 대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겠죠.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거. 그런 사업이겠죠. 그런 사업이 뭐야? IT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 축은 금융도 돼, 여러분. 저축할 때 축자잖아. 그럼 뭐 이를테면 뭐 이거 주식보다 뭐 미래 뭐 요즘은 디지털 화폐 해가지고 뭐 탈중앙화 해가지고 뭐 예? 세계 CBDC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게 이런 거야. 그게 편제적 어떤 뉘앙스하고 같이 묶여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축월의 을축은 어떤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그런 사업을 하겠죠. 당장 이게 유행하는 사업이 아닌 거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돈만 착 들어가겠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꿈쩍도 안 하는 거지. 이게 우울해.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예술이다 생각해봐. 어떤 거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술인들 막 춥고 배고프고 막 예술을 하다가 이제 딱 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런 걸 뭐라 그래? 대기만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거나 말거나. 예? 여러분, 이 축이라는 글자는 그래서 여기도 답답하고 여기도 답답하고 근데 이게 부지런한 거죠. 소가 부지런하잖아요. 부지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서 살려면 그죠? 겨울에서 내가 살려면 부지런해야죠. 그 겨울생은 부지런하다 안 하다. 그렇지. 부지런해져야만 한다, 야. 꼼짝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을 수도 있어. 완전히 그냥 방 안에 콕 박혀가지고 방 콕 해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그 계절적인 현상을 항상 상상하면 돼. 아, 쟤는 그 추위를 이기려고
상당히 부지런하게 다니는구나. 편제는 좀 이게 가만히 또못 있는 기질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콕 앉아가지고 막 컴퓨터 뒤지고 막 그런 것도 부지런한 거거든, 대가리로. 몸이 부지런한 게 몸만 부지런한다고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라. 그다음에 이 축의 물상은 어떤 거예요? 항상 축은 비밀. 그렇죠? 자축이 비밀이라고. 그럼 뭐 정보원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눈에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안도 돼, 보안. 이거 코인 같지 않아? 블록체인 같은 거. 블록체인, 방어. 꽉 묶어가지고, 냉동시킨 거잖아. 자수, 뭐, 이런 것들이 NFT 같은 거야, 여러분. 당장 인기가 있는 거, 없는 거. 미래에, 그런 것들이. 이제 묵다, 이게 묵다는 뜻으로 결박의 의미도 있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축은 영적 능력이야. 에? 축은 귀신입니다. 오라의 공동묘지요, 축은. 사주에 축 있으면 어때? 신기 있다 없다? 있다. 아이, 뭐 근데 그 신기가 뭐막 대단한 건가? 그냥 축 있으면 신기 다 있어, 여러분. 신기하면 그 단어가 고정관념이 된 거야. 신기하면 아, 무당해야 되는가?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건데 그게 아니요. 축은 그런 안 보이는 능력을 감지하는 촉이 있다. 그런 거지. 귀신도 볼수 있다 없다. 헛것을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헛것이라는 거는 보이는 사람한테는 헛게 아니지. 안 보이는 사람한테 헛것이지. 그지? 무속인들 요거 하나 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없으면 공동묘지에서 기도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면 새벽 기도해야 되잖아. 그래야 저걸 가지고 올거 아닌가? 경금일관들. 그러네. 천을 귀인이잖아. 그럼 새벽에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엊그저께 나 이제 그 태기를 안 하잖아. 태기를 안 하잖아. 내가 뭐 신도 아니고. 태기를 안 해, 이제. 근데 막 해달라고 막 사정 해가지고 내가 해줬다? 해줬는데 기축일을 해줬어. 6월에 기축일, 사유 합해가지고. 계묘년이잖아, 지금이. 그럼 묘유, 뭐, 식신 제사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짜줬는데. 어디 가서 또 물어본 모양이야, 또. 이런다니까. 그니까 나 그거 안 해주는 거야.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이 축이라는 글자가, 곰팡이 쓸고, 오래 살지 못하고. 해석이, 그러니까 이게, 좋게 해석하면 아주 굉장히 이거 보물이거든, 축이. 여러분, 시베리아의 땅속 밑에 지하 자원 같은 거거든. 근데 당장 안 터지잖아. 답답하잖아. 그것도 버티고 힘들게 살려면 어렵잖아. 그것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인간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중, 양. 이게 없고 음양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 에? 그건 인간이 아니야. 동물이야, 동물. 음양만 있는 사람은 동물이라고. 이만 있는 사람이거든. 삼이 있어야 뭔가 달라지고 바꿀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음양을 안 바뀌어요, 그냥. 초등학생들이 그러잖아. 좋은 거, 이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그 인간들이 만들어 자기가 저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 중간이 없는 거야.
좋은 게 나쁜 거고 나쁜 게 좋은 거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좋은 거는 무조건 좋은 거. 나쁜 거는 무조건 나쁜 거.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잘 살까? 근데 그럼 사람들한테 민폐잖아. 치매 걸린 사람이, 우리 도우스님이 저번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치매 걸린 사람 한 명 있고, 나머지 여섯 명이 딱 있는데, 에? 여섯 명은 괴롭고, 치매 걸린 사람 한 사람은 즐거워. 그게 업이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게 나, 모르고 짓는 죄라고. 에? 쓸데없이 남한테 피해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